두 번째 공제 사업인데 여기서 이제 공제 사업부터가 이제 상당히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제 규정은 누구한테 승인 받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 준비금 이런 쪽에서 거의 나왔지 여기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먼저 공제 사업에서 이제 공제 사업의 운영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영리 사업 회원간 상호 보조를 위해서 이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항상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는다. 뭐 이건 너무 쉬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자, 제일 아래 보시면 이제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할때 사전에 먼저 나중에 이제 공제로 괜히 많이 올려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부담을 가할 수가 있으니까 공제 규정 제정하거나 그리고 변경할 때도 다 사전입니다.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제일 아래쪽에 또 장관 대신에 이상 한분 나오시나 뭐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런 사람들은 다 X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29페이지에서 이제 공제사업의 범위 시험문제까지 뭐될 만한 내용들은 아예 아닐 정도고요. 공제계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협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3번 정도, 그전에도 약간 시험문제 냈었습니다. 책임 준비금. 그러니까 협회가 책임을 질수 있는 준비금을 따로 적립해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 치면 막 1억도 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버스 같은 경우도 사고 나면은 그 공제조합에서 막 보험회사처럼 돈을 내줄 겁니다. 우리도 그래라. 자, 그런 소리니까 여기 용어가 어렵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준비금을 쌓아놓아라. 그럼 얼마 정도 쌓아놓을 거냐. 자, 우리한테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돈도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한 20만 원또 19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매년 우리한테 받습니다. 그게 1억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많이 남겨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료 수입액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저기 25위 등에서 뭐 총수입액 이건 정말 너무했습니다. 공제료 왜냐하면 협회가 이제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다음에 직무교육 매일같이 실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받은 공제료 수입액만 그거 하나만 다른 수입액 말고 협회가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제료 수입액 그거 하나만입니다. 낸 이유가 있습니다. 100분의 10 이상을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다 써버리지 말고 협회가. 그입니다. 돈 내달라고 하면 내줘야지. 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 치니까. 그입니다. 아마 협회에서도 매년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그 사고 때문에 공제금이 좀 나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쌓아놔라. 100분의 10. 그 퍼센트도 꼭 바꿔볼 만한데 아직은 안 바꿨는데 공제료 그걸 바꿔본 적이 있다. 여기가 정말 또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회계를 관리해라. 그다음 책임 준비금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아까 쌓아놓은 돈 그럼 또 누구한테 승인을 받을까요? 죄다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 또 장관을 바꾸는지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5번 정말 조심하실까요? 여기에 이제 다른 분이 나옵니다. 공제사업. 공제사업은 돈입니다. 돈.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돈 전문가는 아닙니다. 공제사업의 조사, 그다음에 검사. 그럼 이제 거기 옆에 보실까요? 법률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금융감독원의 원장. 거기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말고 장관은 돈 전문가가 아니니까 금융감독원의 원장한테 우리가 이제 금감원 이러면은 오히려 더 친숙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좀 줄여서 얘기하면 금감원인데 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장 갔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검사한다. X. 그것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그냥 죄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아까 지부, 그리고 지회 등록관청 그런 거 빼면은 죄다 정말 국장인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십시오.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제일 아래 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라 재무 건전성은 100분의 100 이상을 거기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아래 있는 내용들은 뭐 크게 중요할 거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운영위원회. 자, 협회가 이제 이것도 아주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자, 꼭 낼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게 아마 공제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그리고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이제 드디어 작년도에 비교하는 문제가 서서히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가 뭘 할까요? 저거 위원회 그런 거 보니까 몇 명인지, 그다음에 위원장은 누군지, 부위원장은 누군지 이런 위주로 꼭 점검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요. 230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업무 집행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기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정책은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공제사업은 맨날 있어야 됩니다. 돈이다 보니까 감독을 계속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둔다. 자, 이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두어야 한다. 정말 필수기관입니다. 협회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둔다. 그 둔다 정도는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둘 수 있다. X. 자, 시험장에 갔더니 딱 한 문장 틀렸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째 답이 안 보인다. 그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또 말장난하나 봐. 여기 이제 감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업무는 아직 안 내봤지만요. 다음 중에서 운영위원회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내볼 만은 합니다. 자, 아래 박스 보시면 죄다 그냥 다 돈.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예산, 결산, 차익금, 빌려 쓴 돈. 정말 다 돈이죠. 예산 집행 4번. 그 다음 이제 공제 약관 등의 바로 뭐 재정이라든지 개정에 대한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공제금. 일곱 번째 정관. 이런 문장만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뭐 낼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 밖에 이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업무들이 바로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성을 보실까요? 몇 명일까요? 저기 뭐 중개업 법률 이런 문장은 뭐 안 틀릴 거고요. 19명. 지금 세 번째 줄에 19명,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에서 11명이었습니다. 또는 뭐 15명, 20명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19. 그 19 정도는 꼭 동그라미 정도 자려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19명 만들 때 그 박스에 있는 사람.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이런 사람이 안 된다, 되는데. 그렇게 약간 언급해봤습니다. 그 박스도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지금 4번 아래쪽에 마번까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그 성별을 고려해서 이제 다음 사항인데, 근데 꼭 조심하실 게 2번, 3번에 협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3분의 1 미만이다. 아직 안 내봤는 데입니다. 그럼 만약에 15명이다. 그러면 거기다 3분의 1 하면 5명 나오죠. 근데 미만이면 4명까지만 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는 안 내겠지만 그래도 그 3분의 1 미만의 의미가 뭔가 입니다. 협회하고 관련되면은 너무 많으면 협회가 한통속이라서 다 말아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에 있는 협회 회장하고 이사회 이런 사람이 선임하는 사람은 좀 적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들 그 한 명이 바로 저 19명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가서 네가 한번 거기서 감독해봐봐. 이런 것 같습니다. 협회가 잘하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협회 회장도 선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그 직원들, 임원들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도 되고, 여기 2번, 3번에 있는 사람은 3분의 1이다. 전체 숫자에 미만이다. 3분의 1도 안 들어간다. 이런 소리 합니다. 많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 협작으로 하는데요. 자, 회장이 추천하고 국장은 알았어라고 승인합니다. 자, 네 번째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협회 회장이 추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는 사람, 이 사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래 있는 요 사람 중에서 되는데 안 된다. 저기 가번 같은 사람 안 된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가번은 그냥 대학의 부교수, 정교수 아니라도 가능하죠. 그 다음 이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그 다음에 금융 분야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저 19명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나번에 이제 변호사 공인회계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가 없더니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거기도 같이 있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다 없다 자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어차피 돈이니까 그 다음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으로 저기 은행도 가능하겠죠. 직에 있었거나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공제조합 이게 공제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인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내봤는데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인데 5년 상당한 시간이죠. 저기 버스라든지 뭐 지역 농협 이런 데는 공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종사한 사람 그 다음에 불량품 오면 신고 들어가는 한국소비자원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과거의 사람 안 되고, 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11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 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꼭 내 가지고 속을 좀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나오니까 자세히 보세요. 누가 누가 11명이 되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임기는 이미 내봤고요. 자, 2년 꼭 역하는 것 같은데 2년. 자, 3년은 너무 긴 것 같고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좀 역해서 좀 이상해 보는데 2년. 하여튼 우리 주택임대차도 2년 하면서 2년이 좀 많이 나옵니다. 법에서. 나중에 저기 이제 외국인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2년이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능하다. 근데 횟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번에 한해서만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천년만년? 아니요. 한 번에 한해서만. 정말 그냥 연임할 수 없다만 나와서 오히려 쉬웠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횟수 있는데요. 그렇죠. 한 번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한 사람당 4년이면 더 이상 할 수 없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혹시 중간에 누가 빠져나가고 사망이라든지 빠져나갔다 그만뒀다 그러면 남은 기간 새로 2년 그러면 안 될 겁니다.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거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이런 거 의외로 낸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아직 안 내봤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의외로 좀 중요할 겁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 그러니까 호선이라는 소리는 여기 딱 한 번만 나오는데 서로 선임하는 것으로 호선. 한번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이걸 호선이라고 합니다. 서로 그냥 사이좋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거의 명예직처럼 여기다 뭐 국토교통부 장관 이러면 안 됩니다. 뭐 협회 회장 그래도 안 되고 호선. 꼭 옆집에 아저씨 이름이 호선 같은데 호선. 하다 호선 한자까지 써서 서로 상호할 때 호자입니다. 서로 선임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부위원장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저기 정책심의원에는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위원장은 없었다. 작년들은 꼭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문제가 정책심의원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비교하나 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원장 업무는 그냥 뭐 회의 소집하고 의장 되고 저런 건 아예 안 될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 부위원장은 만약에 위원장이 뭐 없어서 이제 보좌하는데 사고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직무를 대신하고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심의원에 이런 문장 없다.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꼭 작년도 그쪽에 있는 것처럼 실력 문제 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도 조심하시고요. 자, 먼저 회의를 열 때 개의. 그 다음에 의사 결정할 때 의결. 요걸 치사하게 바꿔서 냈었습니다. 자, 먼저 회의를 열 때는 좀 까탈스럽게 하고요. 전체 숫자. 안 온 사람도. 그러니까 만약에 한 19명이다 그러면 거기서 절반입니다. 안 온 사람도 모두 들어갑니다. 아마 한 10명은 있어야 되겠죠. 먼저 볼까요? 제죠. 과반수 출석으로 여기다 출석 그러면 안 될 거고요. 회의를 열 때는 개인은 바로 제죠. 그 다음 이제 우결할 때는 없는 사람 다 빼야 되겠죠. 그래서 손든 사람만 이럴 거니까 출석한 사람만. 근데 여기다가 제적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우결에서는 제적이 아니요. 자, 두 번째 앞쪽에 약간 굵게 써놓은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거의 대부분 다 의결은 다 그렇게 합니다. 온 사람만. 온 사람만 가지고 한 10명 왔다. 그러면 거기서 과반수 6명이면 되고 아까 전체 숫자. 자, 이런 거 꼭 시험 문제 내냐. 그입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간사하고 서기 이게입니다. 자, 총무 같은 사람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나 서기를 둔다. 여기도 뭐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될 거고 반드시 도 위원장 부위원장 고생하니까 같이 한번 협조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간사하고 서기는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이렇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그다음 뭐 어디 국토교통부 이러면 안 될 거고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 저기 호선 당하신 분 저분이 자 간사서기 한번 해봐봐 라고 할 겁니다. 뭐 돈도 줄 수 있을 거니까 좋다고 하겠죠. 간사 의무 이런 것들은 간단히 보시고요. 운영 하여튼 나머지 위원장이 정한다. 이런 거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제일 중요하다. 협회 중에는 뭐 한 문제 낼 건데 문장이 제일 많이 들어갈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제사업,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이제 다 쓰고 나면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몇 개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시, 그 다음에 개시 그 아래쪽에 뭐 세 번째 줄에 딱 중간 정도까지는 크게 의미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실적 같은 거 회계년도 종료 후 그 앞에 있는 문장 아예 안 바꿀 정도입니다. 종료 후 3월을 요걸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2월 그랬습니다. 2월은 짧죠. 28일밖에 없고 4년마다 올해는 딱 29일 걸렸잖아요. 3월
그러니까 옛날에 2월 그랬을 때는 너무 짧다고 이게 500만 원이야 과태료도 있구만 게임다. 그래서 3개월을 꼭 눈여겨보시고 3월 이내에 협회가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2020년 같으면 2020년 다 끝나고 2021년 한 3월까지는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런 실적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3월 이내. 3개월만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런 숫자 맨날 바꾸네. 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0만원. 자, 금액이 협회는 500밖에 없습니다. 100만원 아예 없습니다. 대형 추가 선물 받네. 500만원이야의 과태료. 자, 실적 공시 안 하면 게을렀다고. 이런 것들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 종목 운영 보실까요? 자, 거래 종목 정말 운영하는 게 협회가 제일 잘하는 일. 협회에다가 우리가 이제 다 가입하는 게 바로 우리 단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망 운영을 잘해서 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모두 망에다 올려놓고 같이 보고 같이 하자. 하여튼 뭐 전국적으로 물건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자 찾으면은 모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 거래를 공동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3절에 협회 지도감독인데 지도감독은 누가 할까요? 정말 여기는 전체 범위가 다 나오니까 어디 안 나온 쪽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조심하실 게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모두 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장. 다른 사람 절대 안 나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부에다가 시도지사가 이러면 안 됩니다. 감독권자 아닙니다. 뭐 지회는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감독만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도 전국으로 한 방에 가야 되니까 다 지부가 됐건 지부가 됐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차라리 그냥 숫자 1을 써놓은 게 국토교통부 장관. 그 외에다가 1 써놓으면은 시도지사 못하더라. 등록관청 못하더라. 감독은 신고나 받아라. 그럴 겁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뭐 실명제 같은 것은 계속 뭐 나오고 뭐 시험 문제 같은 건 아예 안 나올 정도인데 자 먼저 업무 보고 같은 게 감독 명령 업무 보고 자료 제출 뭐 나올 만한 문장은 아니긴 한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합니다. 자료 내봐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아예 쳐들어갈 수도 있는데 공무원 신분증 보여주면서 조사 검사 증명서가 A4 용지 한 장으로 있습니다. 사무소 나중에 협회 사무소도 나중에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쳐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저 개선명령 저게 이제 자꾸 거의 형태 비슷하게 다음 중에서 개선명령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은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냥 모두 다 네 개 정도가 모두 맞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걸 정말 연거푸 다른 건 안 냈었는데 요걸 바로 개선명령 전혀 생각 안 하는 개선명령이 자꾸 시험 문제 두 번씩이나 나왔다. 그러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연히 개선하라고 협회한테 개선하세요.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여튼 누가 하냐. 자, 그러면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그거 꼭 내용을 한번 잘 보실까요? 그냥 모두 맞을 수도 있다. 아마 또 내면은 박스에 있는 거 4개 모두 다 맞아.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무슨 개선명령을 내릴까요? 자, 업무 집행 방법을 바꿔봐라 라고 자,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뭐 기억해갖고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예탁기관 뭐 그런 거 아닌데 우리은행에다 맡겨봐. 지금 국민은행 말고 이런 식으로 예탁기관도 바꿔봐. 더 충실한 은행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너무 싸다. 가격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건전한 자산이 있으면요. 은행도 그럽니다. 거기다 막 많이 뭘 쌓아놓습니다. 우리 뭐 대선 충당금, BIS, 개론 등에서 막 그런 거 배울 겁니다. 은행도 그래요. 그입니다. 경매로 많이 나간다. 그러면 그 돈만큼 은행에다가 대출 못하고 쌓아놓게 합니다. 그런 게 바로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손실 처리를 하라고. 이런 문장 너무 쉬워서 안 나올 정도인데 1번부터 4번 이런 놈들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박스에 기억리한 디건 닐 4개가 모두 정답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여섯 번째 그 밖에 이제 건전성을 위해서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6개 꼭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자 시정명령 여긴 조금 약간 더 셉니다. 자 해임을 하라고 자, 임원에 문제가 있는 사람 내보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선명령이나 그 다음에 시정명령에 안 따르면 500만원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고 자, 두 번째 줄에 임원에 대한 징계 그 다음에 해임
국장이 직접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위반 행위가 있으면 시정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정 명령은 딱 세 개다 보니까 이건 아예 안 내겠죠. 그러니까 올해 개선 명령은 내봤는데 여섯 개나 되니까 요 세 개는 한 번도 아예 안 내봤을 정도입니다. 그냥 시정 명령 누가 내려 이런 것만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것들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협변 문제에서 233페이지에서 이제 30페이지 나온 거 좀 꽤나 괜찮았습니다. 한번 이런 거 볼까요? 거의 요 제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한 설명인데 이제 두 개가 더 나온 거는 요 논보다는 좀 덜 했었고요. 설명지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1번 볼까요? 자, 이렇게 협회 업무 전혀 안 나왔었는데 딱 나왔죠. 저기 영리라고 나왔네.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지금 뭐가 딱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영리 아니다. 비영리. 정말 이렇게 치사하죠. 비영리인데 영리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벌써 틀렸네. 뒤에는 맞네요. 해운관의 상호부조. 아까 우리 봤던 문장이죠. 근데 비영리 사업인데 영리 사업. 이런 식으로 냈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이제 아예 많이 대비했으니까 안 틀렸을 거예요. 금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협회는 총회 의결령을 지체 없이. 근데 지체 없이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7일로 내리기도 하더니 갑자기 등록관청에 아닌데요. 국장.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꼭 이렇게 임자를 바꿉니다. 여기다 시도지사 그래도 안 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뭐 등교한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됩니다. 일단 2번은 너무 엉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설치한 때 맞습니다. 그 지부는 아까 부도 맞잖아요. 시도지사한테. 그 다음에 지회는 등록관청 맞잖아요. 신고. 정말 이 문장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았습니다. 3번 요놈이 정답. 뭐 대부분 다 맞췄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개업공사에 대한 무슨 국가냐고 아까 뭐 사법인 이런 거 봤었는데 행정제재 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사법인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협회는 국가가 아닙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됩니다. 요런 문장 거의 안 해봤는데 너무 황당했었고 그 다음에 5번 왜 또 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제일 잘한 일이라고 저기 4번에도 나왔구만.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대요. 있다. 거래정만 운영하는데 무슨 소리 한대요? 이시영 씨 광고에 따른 한방. 이런 게 정보 제공인데요. 5번 X. 그러니까 좀 평범했지만은 그래도 좀 생소한 문장도 좀 몇 개 나왔었고. 작년도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은 문제였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뒤에 거기 OX 문제 한번 나와보시고 하다 협회 최소한 하나는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기억에 몇 명, 그 다음에 뭐 니은부터는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아예 비워놨는데 몇 명 한번 풀어보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정관은 해온 몇 명 이상이 출석 막 300도, 500도, 600도 막 나올 수 있는데 몇 명? 300명. 이거 뭐 계산해서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니은번 전체 숫자가 몇 명이더라? 600. 우리 기출문제 여기다가는 기억. 해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몇 명이래요? 배. 하여튼 뭐 계산해서 안 나온다. 광역시나 도에서는 세 번째가 이제 제일 헷갈릴 겁니다. 20인가 30인가 20. 정말 계산해도 안 나오니까 하여튼 300, 그 다음 600, 100하고 20하고 이런 것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령도 벌써 이상하고요. 그건 정관입니다. 그리고 시도에다가 아니요 아까 부도 아까는 맞는 문장이 나왔었잖아요. 시도에다가 지위를 둘 수 있다. 그죠? 지, 부. 정말 이런 건 정말 아주 치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요거 황당하게 어디가 틀렸냐. 그것도 모르고 한번 얻어 맞아봐야 나중에 시험장 갖고는 정신 벌쩍 날 겁니다. 지회, 그건 시공구요. 등록관청이요. 그입니다. 시도에다가 지부요. 우리 단체인데 지부지회도 모르면 어떡하려고. 그입니다. 실무가 어디 가서 받으려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저기 총수입액 또 이상하네요. 저렇게 또 내볼 만합니다. 책임준비금은 총수입액. 그럼 여기에 뭐 실무교육 연수교육 실무교육 한 13만원 받습니다. 연수교육 이틀인데 8만원 우리한테 돈 받습니다. 그 수입이 꽤나 많을 겁니다. 총수입액 말고 공제료. 공제료. 정말 이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헷갈리고 정말 나중에 틀렸을까요? 여기입니다. 총수입액 거기가 틀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20인가? 그럼 15명인가? 자, 운영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 위원으로 아닐 건데 19, 19이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딱 떨어지면 그때 이상했는데 19 순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이분은 딱 한 번만 나오는데 공인주의사협회에 대해서 시정명령
뭐 개선명령도 그거 뭐 그분이 내리겠네. 아닌데요. 신정명령, 개선명령은 국토, 교통부, 장관, 공제사업의 검사, 공제사업의 조사검사, 이분이 바로 금융감독원 원장입니다. 여섯 번째, 저 2개월도 이상하네. 자, 운영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2월이 아니라 3월, 그러니까 2월이었다가 너무 짧다고 하니까 3개월로 바꿔줬대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협회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말 저것도 내봤습니다. 여기다 조합도 내본 것 같은데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재산입니까? 사단법인. 정말 여기도 치사했습니다. 조합도 아닙니다. 조합은 돈 벌라고 아까 영리 아니라고 했구만 여기입니다. 하다 변론 문장을 다 내봤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조금만 더 보긴 할 건데 지도감도. 자, 지도감도 앞쪽은 크게 뭐 중요할 건 없을 건데 행정처분이나 형벌, 그 다음에 과태료. 여기도 한 다섯 개 정도 나올 정도로 아주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포상금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행정처분 승계까지 나오면은 여섯, 일곱 개는 나옵니다. 여기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앞쪽은 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감독은 누구든지 한다. 거의 뭐 내보진 않는 저렇게 이제 횟수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아예 안 나오나 봐. 정말 그 정도입니다. 근데 아예 안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다. 나올 수 있어요. 법에는 있으니까. 자, 먼저 지도감독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정말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투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국장이 조사검사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그러니까 국가 누가 안 되네 그러면 있습니다. 국가하면 다 할 수 있겠죠. 사무소가 이상해 그러면 쳐들어갈 거예요. 그럴 겁니다. 등록관청. 아마 등록관청 우리 근처에 있으니까 제일 많이 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에 아까 뭐 거기 신고도 안 받았던 분사무소 시공구도 다 제외가 아니라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다 지도감독할 수 있다. 그러셔야 됩니다. 아래는 뭐 따로 볼 건 아예 없을 정도고요. 두 번째, 거기 이제 감독명령 등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종업원이 없어요. 여기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누구 감독하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가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는 무등록. 그 사람도 지도감독 할 수가 있습니다. 무등록. 그 다음에 근로정보 사업자. 나중에 운명은 500이다.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도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임원사원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종업원은 사장님한테 감독명령 내리지 무슨 종업원한테 감독명령 내릴까요? 그럼 이제 제일 아래쪽에 그 감독명령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업무 보고 하는 것은 사장님은 되는 거지 무슨 종업원한테 자료 내봐봐 확인 설명서 거리에 가서 다 사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아니다. 게임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 내용 보게 되면 왜 정말 종업원이 빠졌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무소 쳐들어가서 협회에서 봤을 겁니다. 조사,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조사, 검사를 사장님한테 하면 되는 거지 종업원한테 왜 하겠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의 요건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딱 두 개. 옛날에 정말 네 개였었는데 지금은 뭐 등록기준이나 지정기준 그런 거 다 빼버렸습니다. 자, 먼저 거래 동향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투기 등. 그 다음에 위법행위 확인. 그 다음에 행정처분 확인. 먼저 확인해 보고 나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내려야지 확인도 안 해보고 나서 형벌을 행정처분 내리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막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사람 죽여놓고 살려놓을 겁니까? 이 정도니까 감독 한번 해봐야지.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아까도 봤었던 문장이고요. 사무소 출입할 때는 우리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신분증 보여주면서 조사검사 증명서 보여주면서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실명제, 이름을 밝혀라. 이런 소리입니다. 거의 뭐 한 번도 내본 적은 없는데 별로 중요성이 없으니까요. 국가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세 번째, 감독명령에 불응했을 때 보고하려니까 안 하고 삐딱선 탔다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개업공사는 업무정지, 저기 나중에 업무정지 13개에서 14개 나올 때 감독명령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리 업무정지 얻어 맞습니다. 정말 시군 구청에서 벗선발로 뛰어나가고 커피를 아주 세수대야로 타줘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감독명령 정말 아주 쏜살같이 나가겠죠. 공무원이 오셨는데 잘못하면 괜히 문 닫으러 갈 건데 그입니다. 500만 원이나 과태료. 근데 협회 보고 문 닫아라. 근로정보 사업자 보고 문 닫아라. 그러면 개업 공인주사만 피해를 보고 다칩니다. 공제 가입도 못합니다. 물론 보증보험 갈 수 있지만
그리고 사업자가 문 닫으면 망이 안 돌아가. 다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니네는 돈 내. 여기는 문 닫기 못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약 과태료 금액이 좀 클 건데 500만 원약 과태료 얻어 맞아. 고견실입니다. 제재가 다르네. 맞아요. 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같은 것은 꼭 한 문제는 꼭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딱 여기까지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격 취소인데 딱 4개. 4개. 저 사자가 정말 죽을 사자 사. 그리고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에다가 할 수 있다가 절대 없습니다. 가끔씩은 자격 취소 할 수 있다. X라고 하여야 한다. 거기 하여야 한다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7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자 위에 보시면 하여야 한다. 정말 죽을 사자 4개. 이 정도면 정말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잃어버리고 다시 시험을 봐야 될 건데 정말 아주 죽고 싶은 죽을 사자가 될 겁니다. 정말 그 정도로 자격 취소 황당합니다. 자 먼저 부정한 방법을 거기 부정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컨닝으로 합격했대요. 사유 들어보면 취소되고 딱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위에 있는 문장만 갖고도 취소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물 하게 했을 때 내 이름 써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꼭 공유하는 것처럼 같이 써보자 그입니다. 무슨 사이가 저렇게 좋나 한 사람을 갖고 같이 쓰게 그입니다. 아, 뒤에는 아예 그냥 빌려주고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를 했을 때 얘는 무조건 취소당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양도에다가 부정양도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약간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지 약간 굵게 써놨죠.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를 먹었는데 중견물을 만다는 겁니다. 우리 면허 정지되면 차를 이쁘게 파킹하거나 팔아버리잖아요. 차 운전 못하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교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먹겠지만 근데 정지 먹고 중교하면 취소할 거야. 그 정도입니다. 너 시험장 다시 가게 하겠어. 3년 동안은 못 가기도 하겠어. 이 정도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는 이중소속입니다. 자, 근무를 옆집 가서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공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법인의 임원사원이 되면은 그러니까 정지 먹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당할 거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그리고 징역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선고니까 살았냐 안 살았냐가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는 문제가 돼.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정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4번은 징역에다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부정양도 부정양도는 4번이 먼저네요. 징역으로 정지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징역대로에서 정지시킨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사유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자격정지만 찾아보세요.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 취소 절차인데 자격증을 반드시 뭐 교부한 시도사. 그러니까 사무소가 다르고 주소지가 달라도 교부. 왜냐하면 제일 아래 보면은 누가 줬다고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분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장. 그럼 내가 대전에 있어도 사무소가 주소지가 부산에 있어도 무조건 서울시장이 뺏어옵니다. 제일 아래 자격증 교부권자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무소 X, 주소지 X, 무조건 교부. 교부해준 사람이 자격을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번에다가 별표 3개를 좀 해놓으실까요? 니은번. 정말 여기는 매년 나올 정도로 교부하고 사무소, 여긴 좀 다르다. 교부하고 사무소가 다르면 누가 취소하게요? 이런 겁니다. 문장 엄청 길어서 이런 걸 자꾸 냅니다. 먼저 자 니은번을 볼까요? 자, 교부에다가 뭐 서울, 그다음 이제 저 사무소에다가 대전 이런 정도로 써놓으면은 딱 얘가 좀 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줬는데 사무소가 대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놓으시면은 편합니다.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준 사람 교부. 근데 들어보는 청문은 사무소 가까운 쪽에서 합니다. 너 왜 그랬냐? 우리도 각각이 있으니까 대전이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다르면 이제 한번 결론 볼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근데 사무소가 먼저 나왔는데 청문하려고 들어보려고 기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 이렇게 절차만 합니다. 절차. 들어본다.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나서 못하니까 자격증을 뭐 한다고요? 결론 나왔네. 교부한. 그러니까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알려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거기서 통보받고 취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고요? 교부가. 들어보는 청문은 가까우니까 사무소가.
우리도 사무소에 가까우니까 가기도 편할 거예요. 너 왜 그랬니? 물어보는 것은 사무소. 교부가 취소. 꼭 하신다. 꼭 준 사람이 가져간다. 결자 해지.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문서. 요즘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요. 열흘 전까지. 딱 열심히 들어보겠다는 숫자. 열흘 전까지 청문서가 우리한테 옵니다. 자격 주소는. 그리고 자격증 반납하셔야 됩니다. 며칠 만에 7일 이내에. 거기 꼭 7일 정도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네방네 보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뒤로 이제 넘기셔서 이제 238페이지 보시면은 자, 안 내면 저 7을 어기면은 100만원 약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요 4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격 취소만. 자격정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등록 취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정 취소도 동네방네 이런 거 없습니다. 자격증 빼앗긴 것만. 자, 먼저 우리 시도지사는 자격증 빼앗으면은 자격 취소 처분을 하면은 거기 꼭 취소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자, 첫 번째 줄이 딱 중간 바로 넘어가면 취소 있습니다. 정지 아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이런 건 동네방네 보고 안 한다. 그러니까 5일. 5일도 자꾸 바꿔서 내고요. 이제 7일하고 헷갈리지. 그러니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한테 뭐 하고요?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지사한테 뭐 한다? 통지한다. 이런 문장을 자꾸 우리 시험문제에서도 가끔씩은 언급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30회 때는 저기 자격 주소가 이제 저런 식으로 자주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한번 풀어보고 내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좋은 문제 하나 풀어놓으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1번 보실까요? 옳은 거라고 했는데 자격 주소. 공인중개사 자격 주소 처분은 공인중개사 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건 뭐 너무 엉뚱합니다. 현 주소지도 이상하지만 무슨 자격 주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셨나? 아니면 국장이라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시도지사. 그래서 여기는 현 주소지도 아니고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렇게 아주 심하게 엉뚱한 적 없었는데 1번은 그냥 답이 보이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그건 아니고요. 자, 2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주소 처분을 하면 맞죠. 그 다음에 5일. 그러니까 여기서 속였을 건데 맞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 저기 4번에 있었던 거 그대로네요. 보고하고 다른 시도자한테 통지한다. 아주 정확하죠.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저기 끝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주소 사유가 발생하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여기도 벌써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청문을 하지 않아도 아니요. 청문합니다. 원칙은 청문을 해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들어본다고 했잖아요. 아까 사무소가 들어봐 봤는데 무슨 소리 한대? 게임단. 그 다음에 4번. 자, 7일은 잘 맞았는데요. 무슨 공단에다가 반납한대요.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저런 공단은 지금 처음 내봤는데 아주 황당했습니다. 7일 이내, 7일은 맞았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반납해야 된다. 아니고요. 시도지사. 자, 이건 정말 너무 엉뚱했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고 발급 절차를 거쳐서, 저 뒤에도 나올 겁니다. 사유서가 따로 있습니다. 발급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아니요. 분실하거나 없었을 때는 분실 사유를 적어내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건 저 뒤에서도 볼 겁니다. 자, 5번도 X. 답은 이미 편하게 아까 보셨던 2번이 나왔네. 꼭 기억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 정도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저건 좀 약간 까탈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괜찮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다음 주에 이제 자격정지부터 자,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꽤나 나오니까 앞 글자 따서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